어떻게 웃어요? 웃을 때? 저요? 네. 좀, 좀 웃음소리가 좀, 화통? 다 해봅시다, 그렇죠? 한번. 자, 웃겼다. 네, 한 번씩. 아니, 선생님, 저도 한번 웃어도 돼요? 아니요. 야, 웃겼다, 웃겼다. 그러면은, 웃겼다. 저 뭐지? 요리사는 쿡쿡쿡쿡 웃어요. 그래요? 아, 쿠. 그러면, 킥킥킥킥 웃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축구선수! 축구선수! 역시 사람 배워야 돼요. 미란 씨는 하하하 웃는데 후후후후 웃는 사람은? 후후후후? 이렇게 불 때 후후후 뭐였지? 그 뭐예요? 뭐죠? 수사반장. 왜죠? 수사반장은 뭐죠? 누구냐고? 본인이! 누구라고! 살인마는 어떻게 웃게? 살인마. 살인만 어떻게? 킬킬킬. 맞았어. 야. 유한이 역시 개운한데. 칼칼칼 할 뻔했다. 킬킬킬. 그 다음에 바람둥이는? 바람둥이? 바람둥이요? 윙윙. 걸걸걸. 걸걸걸. 이거. 이거 책 한 권 나오겠는데요? 오늘 수업. 야고보서 6강.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유학 가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네. 오늘 제목이에요.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됐어요. 무섭다. 허가 아니야? 네.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네. 사실 배워서 남 줘야 되는데. 그쵸. 그죠? 네, 맞아요. 예, 좋은 선생이 되라는데 선생이 되지 말래요. 예. 그냥 착한 학생으로 고분고분 조용히 살라는 걸까? 이게 무슨,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하게 입조심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아,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재갈을 물리라 그랬죠, 그죠?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입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와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신에게 얘기할 때 길게 한 얘기 또요, 한 얘기 또 하고 기도할 때. 그래야지 그 신이 듣는 줄 아느니라. 그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단순하게 입 조심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고 있는 화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화병. 네. 네. 그런데 그게 세계정신과에 보고가 됐는데 적당한 말이 없어서 화병이라고 썼어요. WHATP 병. 네. 야.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왜 생겨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입죠. 할 말을 하고 싶은데 우라통 터지고 그래갖고는 병이 생기잖아요. 화병 생겨.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 그거를 또 한번 또 읽어보세요. 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다음. 네. 이것이 해답이에요. 네. 다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규칙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심각해져요. 네. 실제로 이 말씀을 목사나 특정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뜻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교회에서 있죠. 무슨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예, 그러지 말라. 예. 말을 할 때에는 정황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내가 야 이놈아. 이 썩을 것들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신 목사는 욕쟁이. 예,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컸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뭐래요? 이 썩을 것들아 그러죠. 인사죠, 인사. 예.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그랬다고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네. 만약에 이거를 교인들 앞에서 화가 나서 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역사적 종교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대장경 추격 불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흥부놀부 이야기도 있고 은혜 갚은 제비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뭐냐 그러면 교훈을 주기 위한 그냥 그런 얘기들이지 역사적인 맥락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세상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걸 운영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든지 역사적인 정황, 상황을 갖다가 반드시 체크해야지 그 말뜻의 진위를 알게 돼요. 네. 네. 그거 없이 사람들은 그냥 문자만 뜯어갖고는 봐라. 예, 이러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그죠? 아, 왜 그러는지. 예, 그것도 정황이 있죠. 아예 불만 많으시네.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황을 살펴보면. 네. 당시 사회는 굉장히 엄격하게 폐쇄된 계급 사회였어요. 알죠, 그죠? 한 번 태어난 계급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폐쇄된 계급 사회에서도 유대 사회에서 한 가지 자유로운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교육제도. 예. 교육 분야에서는 그렇게 제약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몽학 선생이라는 거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노예 중에서 예, 노예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예, 지식이 많아 귀족의 자녀를 가르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전쟁이 맨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국에 어떤 고매한 사람도 포로로 붙잡혀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센 사람이야. 네. 그러나 신분은 노예야. 그러니까 너는 그 몽학 선생.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그렇구나. 당시 교육은 주로 종교 교육이었어요. 당시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안식일이 되면은 오늘날처럼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네. 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쳐서 읽어요. 네. 예.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 입어야죠, 두루마리. 네. 그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돌돌돌.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감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챕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지나면 그 다음 챕터를 읽게, 다음 페이지를 읽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나와서 누구나 다 그것을 읽어요. 네. 딱 읽고 난 다음에,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아. 예.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손 들고서 나는 그 구절을 이렇게 생각한다. 와. 이런 네.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네. 자신이 깨달은 구절이나 은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고. 그 이제 듣다가 잘못 전하는 거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예배가 어디냐 그러면 대천덕 신부가 세운 예수원에 가면은 매일 저녁 그렇게 진행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있어봤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잘난 척을 많이 했었죠. 거기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정확한 뜻이 이런 것입니다. 아. 이제 그러면 그때는 신분을 숨기고 가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냥 평등해요. 네. 네. 신분이 속여질까요? 아 그때는 성서학당을 안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 옛날이니까 성서학당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역시 몽학 선생님은 달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날 네. 이제 똑똑한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치. 이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그 도서관도 있고. 뭐 그렇게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수이신 예수님도 어부였던 베드로나 요한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네. 이게 예수님도 딱 등장해서 그 읽을 때 뭐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뭐 눈먼 자가 눈 뜨고 뭐 네. 뭐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네, 네. 마침 그 대목이 나오고 네. 내가 이제 옴으로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네. 또한 그러면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사람 대단하다. 이제 네. 그러면 랍비가 되기도 하고 네, 랍비가 되기도 하고 유명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특별히 그 당시는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로마는 있죠. 로마. 로마는 네. 모든 이방 종교들을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유대교까지도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했어요. 네. 근데 기독교만은 박해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급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잖아요. 네. 유대교도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유대교는 로마가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기독교만은 아니었어요. 그 세력이 컸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이간질도 있어요. 제가 가만 놔뒀다가는, 로마 체제가 잘못됐다. 네.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복음 전도의 순수한 뜻으로 애를 쓴 사람도 많지만 그 기회를 편승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네.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외경입니다. 네,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베드로가 직접 썼느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쓴 게 아니라, 그 거짓 교사가. 그쵸. 지 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복음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서 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이게 그 당시에는, 편지들을 많이 썼잖아요. 네. 편지들이 다 기록되어 갖고는 성경책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읽어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거짓교사들은 내가 베드로한테 직접 받은 편지입니다. 이러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사기를 쳤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 바룩서, 뭐, 별의별 것들이 그렇구나.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죠. 정경화 작업. 정경, 발을 정자. 예, 그래서는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0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와서 야고보서는 정경이 아니다. 예, 이렇게 거부할 정도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쓰레기 서신서 막 이랬죠. 예.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은 요한 계시록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칼빈이. 예.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모든 주석을 켈빈이 다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쏙 빼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네. 꼭 그러더라. 지금도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오, 기대된다. 네. 와우.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을 잘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남을 협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일들은 멈추게 하고 싶어요. 아, 나도 오고 싶다. 네. 그래갖고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 괜찮다. 네. 저마다 선생을 자처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었고 신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심판이 그만큼 크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네. 네. 심각해요. 카톨릭을 보면은 교황을 정점으로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단들이 생겨요. 네. 그러면 교황청에서 유수한, 학자들을 거기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게 카톨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그 자기 교회의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는 있잖아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엉터리 신학교 나오고 뭐 그러고서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그 교회는 지 맘대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천지보다도 훨씬 더 나쁜 데가 많아요. 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학설도 세우고 막 가르치고 그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수꾼인가 보내면은 그런 교회들이 여지없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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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무턱대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많아지고 그것을 잘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제 입조심 말조심을 이제 하는데
아까처럼 입조심 말조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화병만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 네. 요 후반전에 우리들이 읽은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본문에 따르면 세상적인 지혜는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심과 긍휼 등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성교지에 가면은 성교사들과의 그 갈등이 무지 심해요.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세상적인 지혜로 시기와 다툼. 예. 왜냐 그러면 자기 실적이 좋아야지 후원금을 많이 받는 네. 이런 식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진짜 그 선교사들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들은 관용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관용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용인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절대로 그것을 해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두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노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가두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샤라 그래요. 아샤. 예. 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하면 물에서 건진다라고 하는데 지경을 넓히다라는 뜻이. 지경을 넓히다. 네. 자,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남을 속박하고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지경을 넓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것을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서 예, 가둔다라고 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믿었고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은 멸망. 아니에요. ES오츠라고 하는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정신과 병원에 자기 눈을 갖다가 상하게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뭐야? 네 눈을 뽑아버리라. 예. 그건 왜 있잖아요. 음욕을 품고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냥 정당한 인격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자기 몸속에 그 음욕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 눈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죠. 원칙적으로 하면은. 근데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도 사람을 가두고 좁게 하고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예요?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야 돼요. 그죠? 그래,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야? 잘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휴 살아났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면서 그 죄 속에 갇혀 있는 그 여인마저도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가 가담을 해서 예? 상대편을 비난하고 또 욕하고 그거 뭐예요? 비방하고 비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지혜는 뭐냐 그러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네. 자, 퀴즈.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야 한다.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짜도 된다. 둘 다 된다. 아무든 거, 아무 마음대로 짜도 된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싸우죠. 싸우죠. 맞아요. 네. 아무리 이게 옳고 정당하다. 자, 나는 정직하고 성실해요. 예.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를 해요. 그것이 얼마나 좁은지는 생각도 안 하고. 찔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이 옳잖아. 네. 찔려 죽겠네, 어떡하면. 네. 양말은, 어? 꼭 올바로 벗어야 된다, 아니면 뒤집어 벗어도 된다. 아, 어떻게 하셔요, 지금? 저희 집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맞네요. 맞아요. 보통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옳은 거야. 어? 이렇게 해야만 돼. 다툼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툼. 네. 그렇게 할 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뭐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해하는 마음. 못마땅한 것은 지 기준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완벽주의, 결벽증,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 예, 나는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생각이 어린애인 거예요. 네. 그걸 남한테 강요해. 네. 자기가 성실하고 정직했으므로 지가 옳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가르치려고 할 때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말조심, 입조심 하게 되는 거.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야 한다고 늘 강조해요. 예.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늘에부터 오는 그치.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네. 거예요. 네. 예. 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불의의 한과는 폭력적인 투정과 분노와 억울함들. 예. 불의의 한과는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폭력적. 아. 네. 분노, 억울함을 막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촛불 집회가 세상이 격찬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분노와 폭력적인 투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오매도 불구하고. 인도를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테레사, 넬슨 만델라 등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은 분노나 그런 것들을 그렇죠. 보이지 않았어요. 비폭력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다 해답이에요. 해답.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모르겠거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네.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은 흔히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뭐 물으러 가요. 소나무 뿌리 뽑으러 저기 기도원에 올라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햄버거집 해야 될까? 세탁소 차려요.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초부터 정해져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 내가 요리에 관심 있으면 요리를 하는 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관심 있으면은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천성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자 마르틴 부버가 한 얘기. 상대방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르틴 부모는 20세기의 예언자예요. 우리들도 부모로서 여행을 보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준비를 시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이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들을 보낼 때는 당연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왜 착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착한 마음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면 못 산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착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치, 맞아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나워. 그러나 피해의식은 없어요. 그러나 피해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아무런 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만 있는 거야. 맞아요. 그거 펼친 거예요. 그러자 50만 명의 고아들을 구하잖아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돈 똑 올라갔고 돈 생기는 것만 하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를 잘하는지. 네. 아샤라 그랬죠. 구원. 네. 지경을 넓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면은 자연히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강은 하나가 됨, 따뜻함, 평안함, 평강,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번영.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는 게 뭐예요? 평안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번영을 누려요. 네.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기와 다툼으로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스위스 내과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서 기독교와 심리학을 통합한 데 크게 기여한 폴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라는 좋은 책을 썼어요. 자, 강자와 약자. 우리들은 다 약자, 강자가 되려고 하죠. 예. 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비난, 허세, 흥분, 폭력성들은 강자들의 전유물이고 네. 억울함, 수치심, 강박관념, 굽신거림 등은 약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죄에 빠져 있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약자와 강자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해지려는. 네. 네. 그래 강자는 강해졌기 때문에 목에 힘주고 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네. 약자는 그 강함을 못 얻었기 때문에 비굴하고 예. 뭐 하여간 수치심 강박관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복받은 사람은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거죠. 피해의식이 없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수는 내가 해주마.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네. 아샤. 지경이 넓어지죠. 왜 용서하라고 그랬냐? 내가 복수심을 갖고 미워하고 억울해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은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러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네. 17살의 노예 요셉이 행한 일은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 네. 그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레트는 성직이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성직이 아니에요. 네. 어?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 헌금 유용하고 지 맘대로 하고 엉터리로 가르치면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더 큰 거예요. 네.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를 묻지 이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한 것은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크게.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조심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예수님을 닮으려고. 네. 그럼 입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자, 이상 마칩니다. 오, 벌써 끝났습니다. 아유, 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초반에 진짜 찔렸어요. 너무 찔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찔리죠. 아니 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항상 양말 좀 똑바로 넣으면 안 될까? 아, 꼭 치약을 갖다 거기서부터 짜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내 자신.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또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다라고 하셨을 때. 손익 계산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일을 죽게 하든 했을 때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맞아. 근데 그 모든 거를 하나 둘 셋 넷 따지고 있었던 거. 제가 볼 때 그 졸업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안 하실 영원한 복학생을 계속 배우실 것 같은데. 장기 될 거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냥 세상 감사했던 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만 배웠으면 너 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말이야. 너는 말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이러면은 제가 진짜로 화병이 나고 화병이 나면 또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렇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그게 너무 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워지려고 하지만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정체성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 맞아. 네. 이 친구 또 위가 좋잖아요, 아주 그냥. 위가 좋아서 내장 지방이. 아 좀 산으로 가지 말고. 자 우리 그 우리 정말 착하면서 착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당연하지. 살도록 우리가 나갑시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화이팅! 달려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관련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1번 양털옷, 2번 메뚜기, 3번 지팡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